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연휴가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2월 12일 월요일이 되겠네요. 예, 모든 님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정도 많이 나누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으리라 생각이 합니다. 예, 가족이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정말 뭡니까, 아무리 밉다 어쩌다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그래도 뭡니까 속을 내비울 수가 있고, 또 결국은 또 나중에 또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보면 가족밖에 없는, 예, 결국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참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 짓띠는 병호날입니다. 병호날은 뭡니까, 간녀지동이라서 어떤 배신이나 사기라든가 그죠 뒤통수 맞는 거 이런 어떤 구설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 날이 되겠고요. 자, 아주 그러나 또 머리가 좋고 전문직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짓띠는 오늘 약간의 충살이 있어서 약간 입 조심하시고 구설수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띠는 약간의 원진살이 들어오니까 오늘은요 또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시고 오늘도 약간 남의 말에 참견하거나 이런 걸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범띠는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에서 이사도 이렇게 뭐 계획된 어떤 목표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운이 되고 금전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토끼띠님도 오늘 금전운이 좋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오늘은 복권 한 줄 삽에서도 괜찮겠습니다. 용띠님도 오늘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무난한 하루가 되겠고요. 예, 사업도 금전도 건강도 사랑도 모든 게 꽃피는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뱀띠님들은 뭡니까, 오늘 드디어 예 동료가 생기고 그죠 주변에 이웃이 생기는 그런 운이 되겠죠.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고요. 자, 말띠님들은 약간의 구설수가 12구설, 주변의 부탁 근유 회유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띠님도 무난한 하루가 되겠죠. 그래서 금전운도 좋고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고 데이트도 잘 되고요, 예, 금전도 사업도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띠님도 오늘 금전운이 좋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꽃피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닭띠님도 좋은 연인을 만나는 그런 운이네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을 가셔도 차박을 가셔도 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개띠님도는 모든 일이 원활한 하루가 되겠네요. 수술도 하셔도 되고 이사도 하셔도 되고 그죠? 뭔가 복권 한 줄 사보셔도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사랑도 꽃피는 그런 운이 돼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데이띠님도 오늘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고요, 특히 여인들은 좋은 남정네가 생기는 그런 운이라서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운이고요, 외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연휴 끝나는 날 또 기경하시는 분 조심해서 차 운전하시고요, 조금 뭐 빨리 가려다가 정말 영원히 빨리 갈 수도 있으니 가다가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휴게소 있으면 다 들려서 천천히 가시고 그죠. 예, 하루를 또 참으면 백날이 피어나니까 그죠, 너무 급하게 서둘러도 보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잘 기경하시고요, 또 새로운 또 올해 하루를 잘 시작하는 그런 계획들 잘 되시고요, 모든 끝까지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예, 또 연휴가 지나서 그죠 내년 이맘때 큰 복을 받으신 느낌과 또 뭐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기대하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